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려보신 적 있나요? 곁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나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아마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제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여름, 가을의 향기가 문득 느껴지던 어느 날,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나섰던 여정에 기꺼이 나의 동행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나 며칠째 요것만 먹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병원에 한번 가보라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사로서? 그런 말이 있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너무하시네 진짜. 네. 신경성 위염, 그거 신경 끄면 다 나아요. 신경 끄세요. 아시다시피 3층 서거를 별관으로 옮긴 관계로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서거를 활용하기엔 좁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레까지 각자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세요.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람한테는 소정의 부상을 내릴 예정이니까 다들 보다 참신하고 차별화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조은수 씨. 야, 자봉!
왜요? 야, 자원봉사가 뭐니? 어? 스스로 봉사 아니야, 스스로 봉사. 내 이건 맨날 슬슬 눈치나 보면서 개길 생각이나 하고. 손 만나면 화장실 가서 몰래 담배나 꼬슬리고 말이야. 너 곧다고로 해봐. 자원봉사 실은 인정 안 해준다. 쉿. 떴어요. 뭐가? 야, 너도 봐. 딱 걸렸어.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거나 복사를 하시면 되지. 복사가 되나요? 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부터 그 자꾸 죄인 취급하시는데. 아저씨 죄 진 거예요. 이건 분명 지적 자산을 파괴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라고요. 도서무단 절취. 명백한 범죄야. 그렇다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이렇게 때려놓습니까? 내가 때렸어요? 아이 넌 마 왜 사람을 패고 그래? 에이, 너무 터졌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근데 묻는 것이 좀 아무래도 코피에 근간 것 같아. 아이지? 아이 저, 아이 이런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 부르면 어떡합니까? 짠 거 가지고 바빠지. 아니 별것도 아니라뇨? 이거 죄다 절판된 책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관장님. 이거 헌책방 가도 없는 책들이라고요. 그만 좀 해, 조 선생. 관장님! 나 같으면 저거 빨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고 본다. 아유, 금가 쓰다가 이게. 김신우 좀 가만히 있어요! 오늘 일진 진짜 더럽네. 관장님, 짐은 다 없어진 거 아닌지 몰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더라니까. 에이구, 그만하길 다행이지. 내가 보니까 그 친구 양반이더만. 어? 치료비 내느라 고소를 합내 어쩌나 하면 아이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 더군다나 경찰 입장에선 과잉 진압이고 우리한테도 과실은 있는 거니까. 아저씨는 참 아는 것도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꽤 잘생겼던데. 뭐하는 사람이래? 보면 모르냐? 하긴 평일 대낮에 양복 입고 도서관 오는 거 보면은 잘해봐야 개백수지. 참 이거 어때? 선물 받았다. 짜가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물었냐? 뭐 이대로만 간다면 내년 봄쯤에는 국수 먹여줄게. 마지막이야.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누나 시키는 대로 취직할게. 어? 아, 그럼 기다릴게. 30만 원이야. 취직은 누가 그냥 시켜준다니. 넌 고생 좀 직사게 해야 돼. 죄다 198쪽만 치셨네. 얘 완전 또라이 아니야?
복사카드 하나 줘요. 안녕. 밥 먹어? 있잖아요. 피차 남남인데 말 놓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많이 먹어. 세요. 아, 진작에 관두길 잘했지.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해? 5년째 적골인데. 혹시 아니야? 이번엔 턱하고 붙을지? 쟨 텄어. 안 돼. 야, 저 사람 또 왔어, 저기. 야, 눈길 주지 마. 저 사람 이거야. 어머, 왜? 내가 아니야?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든가. 어머, 안 됐다. 생긴 건 죽이는데. 혹시 일전에 명왕성에서 뵈신 분 아니시오? 아,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아이, 안드로메다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그건 그렇고 이 돌말이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서 내가 가져온 건데요. 요 조만한 거를 구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아저씨,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물수건지가 좋아요. 예? 물수건? 차 찬 거요? 뜨거운 거요? 아무거나요. 괜찮으세요? 버렸네요. 저기요. 아. 저 아저씨 여기 다닌 지 8년째인데 저러시는 거 처음이네. 간질 환자들은 스스로 조심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아, 예. 잠깐만요. 왜요? 저 따라오세요. 아, 깨끗하지? 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세탁비.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무슨 세탁소 사장으로 보이나, 이 사람이? 자네가 큰일을 했으니까 내가 돕는 거야. 그걸 몰라 그래. 감사합니다. 왜 198쪽만 봐요? 네? 아까 그 아저씨도 그렇고 여기 오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쪽도 그쪽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쪽이라면 이거?
제가요? 이럴 때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요. 198조. 이것만 아니라면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쪽 일에나 신경 쓰세요. 싫음 말고. 아이고, 저기 주머니 이게 있던데. 아이고, 난 또 검정 양복 입고 다니길래 형님 동생들만은 거식인 줄 알았지. 이게 어디 초상집 갔었나 봐. 에, 또 봅시다. 에. 저기요. 어이. 야.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198조? 재밌네. 근데 무슨 책인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떠나버려서. 어디로? 어디로가 아니라. 아, 채였구나. 이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다 뒤지려고 그랬어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창가 쪽에 뭐냐, 교양하고 철학은 거의 다 뒤졌어요. 참 어이가 없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건 왜 물어봐요? 아, 이름을 알아야 빌려간 책이 뭔지 확인을 하죠. 그런 것도 돼요? 정말? 우와. 대출 도서가 976권? 이걸 진짜 다 읽었을래나? 민경이 책을 끼고 살았거든요. 책이 읽는 거지 끼는 건가. 좋아요. 저 내일 쉬니까 오늘 밤새 한번 찾아보죠 뭐. 그 대신 밥 살게요. 밥이라. 좋아요, 밥. 이거예요. 찾았어요? 사랑은 영원한 숨결처럼 언제 어디서건 함께 웃고.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그녀에게 그는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저씨 너무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걸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이 개자식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린 민경이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그 예를 들면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녀는 그를 생각하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오르는 듯 소름이 돋았다. 다른 일 봐요. 나 혼자 찾을 테니까. 뭐 그러시든지. 그런 걸 왜 건져? 안 먹을 거면 나 줘요. 제가 보기보다 입이 좀 짧아요. 보기도 그래요? 밤새를 떴는데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그래도 몇 개 건졌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뭔가 결정적인 게 있어야지. 책 많이 보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나 하나로는 부족했었나. 작년에 우리 도서관 올해 독서왕이던데요? 아마 기념식에도 하나 챙겼을걸? 네. 근데 뭐예요? 뭐가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것저것 하면서 왔다 갔다? 그거 말 되네. 근데 이거 깍두기 너무 크다. 그치? 그러니까 찾지 마시라고. 떠난 건 몸만 떠난 게 아니라니까. 마음도 떠난 거야. 갑자기 떠날 이유가 없어요. 잘 아시네. 좋은 것도 이유가 없듯이 싫은 것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아저씨가 그냥 다 싫어진 거야. 아, 은근히 오른다. 쉬는 날이야? 네. 은수천년 그게 참 안 좋다. 남들처럼 일요일마다 쉬면은 교회도 가고 애인하고 데이트도 하고 좋은데, 그치? 주말이래봐야 사람만 많고 복잡하고. 차라리 평일에 쉬는 게 좋아요.
그런가? 그나저나 요새는 재영이 총각 놀러 안 오대? 왜? 싸웠어? 아줌마, 이번 달 전기요금 저한테 너무 많이 씌우신 거 아니에요? 뭘 많이 씌워? 지난달하고 똑같지! 아니죠. 아줌마 댁에 올여름에 에어컨 들인 거 다 알아요. 아우, 아우, 내 정신 좀 봐. 아우, 가스불까 곤다는 게. 아이고, 넘치겠네, 넘치겠네. 아우, 이거 부탁. 아우, 아유. 웃음이 나오냐? 잘생기면 다냐고. 누나, 이거하고 여기서 같이 밤샜다면서요? 아, 나 김씨 아저씨 진짜 방송국 경비로 보내든가 해야지. 뭐 했어요? 혹시 여기서... 야, 씨. 아니, 그럼 진짜 뭐 했냐고요? 상처받은 영혼 하나 구제해줬다. 됐냐? 그게 뭔 소리예요? 신경 끄고 너 무인반 학교 다 비워왔어? 지금 가잖아요. 야, 그리고 그 사람 이거 아니야. 이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네. 그래도 당분간은 약을 좀 드셔야 돼요. 항우울제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복용하세요. 이런 책까지 읽었어. 아주 독서학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가만, 저 김 사장 아니야? 에이, 김 사장. 이 사람 이거. 아, 어떻게 된 거야? 가게도 안 나오고, 어? 내 김 사장 보러 갔다가 몇 번이나 헛걸음한 줄 알아? 에이, 그래? 아,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차도 없이. 여기. 좌우징 안에 당신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어? 짠.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뭐야? 도서관이 단순히 시험 공부나 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건 정말 개탄스럽다 이거지.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 그게 이번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인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작가들을 초청해서 창작 교실을 만들자. 이런 건 백화점이나 마트 문화 교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기가 찬 건 온돌방을 만들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독서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차라리 찜질방을 만들라고 하지. 조은수 씨, 지금 뭐 장난하자는 겁니까? 장난 아닌데요. 그럼 뭐 반항인가? 아니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인 거야. 지금 자기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야.
어디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똑바로구만. 이제 보니까 눈까지 삐뚤어졌다. 어쩜 좋니? 아니 왜 나는 직원용 식권 안 주는 거야?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 아줌마? 총무과 얘기하라니까. 자기 왜 자꾸 나한테 아줌마라 그래, 기분 나쁘게? 나 완전 미스인 거 몰라? 그럼 미스 팽이라고 불러드려요? 교수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출강했어, 나. 알겠습니다, 팽 교수님. 팽이 뭘 갖다 붙여도 웃기네. 야, 왔다 왔다. 밥이나 드셔.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지난번에. 아, 아이 맞아. 어이 기억나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이 괜찮긴요. 이 그날 해왕송에 그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아이 그날 이후로 이 감기 증상이 심해 아주 혼쭐 났지요. 네. 근데 그분은 만나셨습니까? 누구? 하긴 여기서 마젤란 성우님이면 16만 학년이니까 아이 좀 더 기다리셔야겠네. 솔직히 말해서 고로비의 페레스토이카는 내가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요? 뭐 다 지난 일인데. 우와, 진짜네. 먼지 날리니까 살살 내려라. 아니, 뭐하러 이런데 책을 짱 봤는데? 자기 혼자만 보려는 거지 뭐. 되게 시험 기간에 많이들 그래. 초짜 사서들은 이런 거 죽어도 못 찾아낸다고.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꼽힌 건 100% 제자리가 아니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자연과학실 책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위에다 짱 박아놓는 것보다는 양반이네요. 교양 없는 건 똑같지 뭐. 남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아. 시끄러. 뭔 공사를 그래 저 난리야? 예, 동전 좀 줘봐, 커피 마시게. 야, 동전 좀 달라니까? 또 돈 보내래? 좀 전에 보냈어. 보낸 걸 뭐하러 적니? 통장에 다 찍혀있는데. 다이어리에는 다가올 스케줄을 적는 거야. 너는 왜 맨날 끝난이로 적고 그래? 쓸데없이. 쓸데있어. 살다 보면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 가끔씩 뒤져보면 아 이때 내가 이거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나거든. 앞일은 알 수가 없지만 지나간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 너 진짜 젊은 애가 왜 그러니?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디를 갈까? 막 이런 거 상상하면은 흥분되지 않니? 야, 너 내가 남자 하나 해줘? 야야야, 동전 좀 달라니까? 누나, 회원가입 입력기가. F10 누르고 위에서 두 번째. 비켜봐. 대출은 하루 세 건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대출하시겠어요? 이 책이었어요. 198쪽. 밑에서 여섯 번째. 위에서 22번째 줄이요. 우리도 폭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198쪽이면 19시 8분. 녹을 지는 시간. 그리고 내일이 우리가 만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뭘요?
찾은 건 그쪽인데요. 반납은 이주입니다. 네. 아저씨,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사가요? 아가씨 같은 사람들이 사가지. 난 안 사요. 살 게 없어. 그러다 사간다니까. 아, 안 산다니까요. 또 울지는 폭우에서 기다려? 참 재미나게들 산다. 안 찍어요. 누가 자기대로 찍으라 그랬어요? 별 이상한... 아, 나 참...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다 끝난 얘기가지고. 선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이번에 진짜 자신 있는데. 여긴 내 직장이거든요. 제발 이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이놈의 사랑아, 다들 왜 이러니? 그놈의 꿈. 됐어요 진짜.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마. 야, 좀 미워. 옵션이야. 여자가 능력만 되면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봐 나는. 쟤 내 듣냐? 아, 비 오는 거 처음 봐. 홍수 났어? 뭐하네. 아니 중요한 얘기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준비해. 재테크 같은 거? 그 관심 가져줘야 된다. 아이, 근데 아줌마 아까부터 자꾸 나를 같은 부류를 보는데 듣기 좀 그러네. 자기는 딱 우리 거야. 우리 같은 여자들은. 아, 거창 아니라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야, 난 죽었냐? 내 뭐 강신? 내 준비야? 아, 그리고 연애도 그래. 그거 초이스 잘해야 된다. 그 느끼하게 생긴 조폭. 좋아한다며. 아니, 어떤 시베리아 허스키가 그래요? 선미 그년이지? 아, 그러니까요. 쳐다만 봐봐야 아무도 안다니까요. 이어는요, 7시 다이면 버스도 금기요. 아이고, 막 자라보고 놀란 가서 먹어보고 놀랐다고. 에이, 이놈의 청년 회장. 그래, 기대가 해야지. 아이, 지난달에도 저 아래서 뜨내기 하나가 약을 먹고 큰 뒤지는데요. 아, 그날부로 이놈의 동네가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아, 약은 아니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려나 보다 했죠. 아이고, 참. 다녀왔습니다.
니네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나 뭐 책임을 볼 게 없어. 아저씨, 뭐 여성중앙이나 우먼센서 이런 건 없어요? 전기 간행물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좀 갖다 주소. 그런 건 직접 가서 보셔야 되고요. 관외 대출은 안 됩니다. 대출? 아, 이거 뭐 은행이야 대출을 받게? 아니면은 주부 생활이나 뭐 월간 낚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안 되나? 안 되나 말고. 아가씨. 아, 예. 이야, 분위기들 좋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어? 네, 다 됐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 만에 우리 김 사장 예술 보는 거야? 뭐해? 시작하자고. 홋카이도부터 쫙 훑어가지고 도쿄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뭐 교토, 오사카, 나고야, 어? 이 사시미칼 한 대로 가지고 20년, 30년 된 일본 주방장들하고 맞설 수 있는 애. 어, 김 사장밖에 없어요. 어? 아, 내 놀랬어. 어딜 다녀봐도 하여간 우리 김 사장 사십니다. 최고야, 최고. 저거 예전에? 뭐야? 왜 이래? 회장님, 오늘은 제 제자 솜씨 한번 보시죠. 좋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구만. 응? 이거 봐. 방어는 이렇게 두텁게 쳐야 돼. 괜히 얇게도 썰고 지랄을 떠는데 이거 아니거든. 그거 다금발인데. 새끼가. 저로 가서 물 좀 갈아와라. 네, 사장님. 저희 회장님, 이쪽에 갯상어 좀 맛보시죠. 오늘 아침 일본에서 온 겁니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 김 사장 얘기는 얼마 전에 들었어. 뭐 어쩌겠어. 덜고 일어서야지. 김 사장 젊잖아.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 나 이거, 이거. 아, 나 이 생일날 입으려고 새로 뽑은 옷인데. 아이고. 김셀까봐 그땐 가만히 있었는데 진작이 아닐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노을 지는 포구에서 기다리는 그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식상에서 잘 안 나온다고요 요즘에. 그 여자 예뻐요? 예쁘죠. 특히 활짝 웃을 때. 하긴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날씨 좋다.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나머지 꼼꼼히 찾아봐야죠. 차라리 그냥 집으로 찾아가 봐요. 몰라요, 집은. 예? 둘이 사귄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어디 사는지를 몰라? 어디 사는 줄은 알죠. 원래 집은 춘천이고 이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늘 집 근처에서만 헤어져서.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주먹으로 맞고 싶구나? 누나. 엄청 빠져드는 경향이 있네. 일로 안 가져와. 어? 일로 와. 아이고. 얼른 가봐요. 어?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집이 원래 춘천이랬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어쩌면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님 적어도 부모님은 만날 수 있을 거고. 고마워요, 정말. 이거 소문나면 나 진짜 잘려요. 알아요. 나 그쪽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모르겠고. 암튼 내가 보기엔 그쪽도 할 만큼 다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러는 거 그만하고 그냥 찾아가 봐요.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라고요. 나를 왜 떠났느냐. 198쪽은 도대체 뭐냐. 알겠어요, 내 말? 그럼 권투를 빌어요. 파이팅. 먼저 갑니다. 또 뭐야?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내가? 같이? 네. 미쳤어요. 내가 거길 왜 가요?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그쪽이 먼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이미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죠. 아,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 두려워요. 민경이가 날 외면할 것 같아서. 뭐 그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찾아가 봐요. 부탁합니다. 모른 척해? 어? 어쩐 일이야 여기? 애들 워크숍 갔다 온. 나 모른 척한 거 아니야. 못 봤어 진짜로. 누구야? 남자친구? 어?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난 또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바람 쐬러. 그래 그럼. 잘 가. 안녕. 여기에요. 갔어요?
아깐 미안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 맞잖아요. 그런가? 그럼 뭐 미안하단 말은 취소. 왜 그렇게 실실 웃고 그래요? 사람 기분 나쁘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아, 날씨 좋다. 그쵸? 나 진짜 할 일 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는 거 알죠? 아저씨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다는 심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저요.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고마워요. 아니 그리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자꾸 아저씨 아저씨 듣길 좀 그러네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뇨. 몇 년생인데요? 친구야. 그쪽은요? 뭐 연식보다야 액면가가 중요한 거지. 그쪽은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 30대잖아요. 30대. 아니 뭐 나도 그렇게 동안은 아니지만은. 좋다. 근데 요즘 기차는 왜 창문이 안 열려요? 할머니 보자. 조금 전에 여기 창문 소리가 있었는데. 할머니 빨리요. 기차 떠나요. 옥수수 두 개 더 갖고 가. 네 개를 어떻게 다 먹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알아요? 뭔데요? 보기만 하면 자고 싶어진다. 또 있어요. 침을 많이 묻히면 잘 넘어간다. 또. 또. 가을에 더 많이 생각나. 예. 아니요. 예. 근데요. 그분 만나면 뭐라고 할 건데요? 글쎄요. 아니 뭐라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뚱이 쳐다만 볼 건가? 잘 먹고 잘 살아 라고요. 예? 아 참, 기껏 그 말 하려고 이 고생을 해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상은 오바예요. 그럼요.
여기까지 와준 게 어딘데요? 고마워요. 근데 그 꿀꿀한 표정 좀 어떻게 안 돼요? 그런 표정 진 남자 반가울 여자 하나도 없어요.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쪽 기다렸다가 같이 돌아갈 순 없잖아요. 갈게요. 은철이는 시험 잘 봤대? 그래? 큰 소리 뻥뻥? 에휴, 그럼 이번에도 미역국이니까 엄마 너무 기대 마시오. 아, 장사 한두 번 해? 걘 고생 좀 해야 돼. 엄마 다림 좀 어때? 약 좀 꼬박꼬박 챙겨 먹어. 엄마. 아,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 돈 보낸 건 받았어?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엄마는. 엄마, 돈 다 됐으니까 끊어, 응?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문전박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삐리리야. 그런 거. 뭐야, 완전 맛이 갔나 보네, 이 아저씨. 아, 이사 갔대요, 가족들 전부. 어디로? 모른대요. 배고프다. 밥이나 사요. 짱깨 탕수육? 조금만 참아요. 도착하면 더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요. 제일 싫은데. 은수 씨. 뭐야? 추사하게 도망가는 건가? 은수 씨, 일로 오세요.
그거 이래놓고 나중에 다 계산하라 그러는 거 아니죠?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요. 네. 맛 죽인다. 자, 한 잔 받아요. 예. 마음의 귀신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한다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나 사장 아니에요? 이 양반이 사장이지. 거기 조폭 아니었네요? 네. 고마웠어요. 어? 그건 보통 엔딩이 나오는 대사인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착각이 집착을 낳은 거고. 그쪽 말대로 민경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게 아닐지도 모르죠. 아니요. 자, 이건 제가 극비리에 개발한 특별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저 물 좀 주실래요? 입 좀 헹궈야 될 것 같아. 농담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죠? 네. 야, 저 표정 봐야 돼서. 얼굴에 표시가 나나요? 다음에 오면 진짜 초토코 스페셜 맛보여드릴게요. 우리 형, 아니 사장님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따라드릴게요. 응, 됐어. 다 따랐어. 술 안 드시잖아요. 누가 마신 데 있냐? 준호야. 죄송해요, 아저씨.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네가 모르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입이 천국 갈 때 말이야. 나한테 뭘 하나 주고 갔어. 나한텐 뭐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진호한텐 되게 소중한 걸 하나? 그래도 네 애비가 50년 넘은 왼수 아니냐. 그래서 어째 받았지? 근데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 이걸 갖다 버릴까 어쩔까 한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새 나한테도 소중한 것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지. 그게 뭔 줄 아니? 너 때문에 힘들었냐고? 힘들었지. 내 자식이 그렇게 가슴 앓이를 하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힘들었겠냐. 걱정 마라. 세월이 지나면은 기억은 남아도 아픔은 사라지니까.
못 오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보자, 그랑께 김준호라. 김준호, 여깄네, 김준호. 1302호 총각이구만, 이 김준호가. 1302호요? 이. 근데 시방 집에 없을 거예요. 한 며칠 어디 댕겨온다고 하더만. 그식이 어제도 그 신문이니 우인이 그 현관에 쌓인 것을 나가 치웠은께. 예. 많이 기다렸지? 연구실 자료가 너무 밀려서. 아니야. 오랜만에 둘러보고 좋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잠깐만.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 중이거든? 밥 먹었어? 아니야. 그렇게 늦게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래, 끝나고 전화할게. 그래, 끊어. 졸지에 교수 됐네. 미안. 그래, 궁금한 게 뭐야? 아니야, 됐어. 가봐야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맞네, 거기 말이. 착각이고 집착이지. 비가 내리면서 가을 더위가 꺾였는데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름부터 보시면 현재 경포고속도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한 시간에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례 좀 가줘요. 신경 쓰여서 잘 못하겠잖아요. 많이 좋아졌다. 눈도 마음도 평정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서희가 좋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 소개팅 안 할래? 내 초등학교 동창인데 총각이야. 아줌마 동창이면 우리 작은 삼촌보다 한 살 많거든요. 만에 하나 잘 되기라도 해봐. 내가 우리 삼촌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냥 아줌마나 하세요. 아줌마 아니고 미스, 미스래니까. 연체도서 중 63%가 신간도서야. 자료출별 미납도서 회수 이번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잠깐 다들 자리에 앉아요.
지난번 3층 서거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리모델링 작업이 곧 완료될 예정인데 조은수 씨. 네? 조은수 씨의 제안에 따라 시민도서관 독서쉼터가 곧 개장될 예정입니다. 약속한 소정의 부상을 수여합니다. 자, 다 같이 박수. 갑갑하다, 갑갑하다. 싫으면 나 줘요. 맞을래? 아니다, 너 가져라. 우와, 진짜? 아싸! 대신 이거 다 정리해놔. 이게 뭔데요? 도서 미납자 명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다 전화해라. 아, 이건 자원봉사자 업무가 아니잖아요. 야, 너 이거 받고 할래? 이거 받고 할래? 책을 빌렸으면 반납을 해야지. 얘가 무슨 비디오방인 줄 알아, 이 시뱅아? 그래, 시뱅이라고 했다, 왜? 뭐? 야, 너 거기 어디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누나, 아, 나 이거 진짜 뚜껑이 열려서 못하겠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건 할래. 그래, 알았다. 너한테 시킨 내가 나쁜 년이지. 가서 적어놔, 정리해. 황주사님? 아, 저 시민도서관 사석의 조은수인데요. 예, 안녕하셨어요. 저 다름이 아니라 도서 장기 연체자 주소지 변경 확인 좀 하려고요. 예, 이름은 서민경이고요. 주민번호가 80120220. 조 선생님, 지금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그 누구냐, 그 검정 양복에 사네. 그 친구 요새 안 보이다. 전화 좀 쓸게요, 아저씨. 저 거기 서민경 씨 댁이죠? 그런데요. 저 혹시 서민경 씨 되시나요? 왜 그러시죠? 네, 여기 시민도서관인데요. 저기 서민경 씨 본인이세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재료는 다 처분하고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예. 그런데 갑자기 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냥 준호가, 아니 사장님이 문 닫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왜요? 일본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대요. 뭐 나도 이제 눈이 침침한데다가 혀도 맛이 갔고 뭐 그만 쉬어야죠. 그러면 지금 준호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할 겸 어디 갔다 오겠다던데. 근데 아가씨는 어쩐 일이신가? 연락도 없이. 그냥 좀. 혹시 서민경이라는 분 아세요? 민경이 잘 알지. 그런데 민경이를 어떻게 아시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 서민경 씨가 두 달 전에 죽었대요. 알아요. 예? 그럼 준호 씨는 왜 모르고 있죠? 의사 선생은 준호는 이제 다 나았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말도 많이 하고.
아가씨하고 오늘 가게에서 요리한 거 그거 사고 이후 처음이었어요. 사고라뇨? 이동하셔야 됩니다. 민경이 그 아이 우리 준호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서로 진짜 끔찍했지.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그런데 민경이네 춘천집에 인사하러 가던 날 그렇게 된 거지요. 이상해지더구만요. 노망등 놓친 내 마냥 깜빡깜빡 하더니만 나도 누군지 몰라보더라니까. 의사 말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시적 기억장애라나.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좋아졌어요. 의사도 의외로 빨리 좋아졌다고 신기해했는데. 아, 나보고 어쩌라고. 몰라. 누나. 누나. 저 이거 맞나요? 네, 맞네요. 죄송해요. 직접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총 연체료가 얼마죠? 아니에요.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대신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할 수 없긴 하지만. 바쁘실 텐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사람 하나 가고 나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흔적들이 많네요. Thank you.
여기 분위기 좋죠? 나 학교 다닐 때 자주 오던 데인데. 저기 혹시 어디 딴 데서 술 마시고 왔어요? 아니요. 이제 마셔야죠. 완전 딴 사람 같아. 그럼 성공이네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지난 건 모두 버렸어요. 예전에 나 자신도 좀 보고. 그랬더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요? 민경이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걔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은수 씨도 나처럼 생각해요. 그게 맞다니까. 저기요. 나 다음 주 일본 가요. 안 그래도 연락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오늘 진하게 한잔해요. 책은 뭐예요? 그냥 요즘 읽는 책이요. 아, 나한테 뭐 전할 얘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괜히 나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탁이 있어요. 들어줘요, 꼭. 973년 창건 이후 백암선언이라 하였으나 1068년 다시 보현언으로 칭하였고 1550년 청평사로 개칭했다. 973년 창건 이후 백암선언이라 불렸으나 한번씩 이렇게 갑갑할 때 나오곤 하는데 여자 혼자 다니기도 뭐하고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그쪽한테 수작을 걸려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살짝 실망인데요. 좋네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예,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덕분에 좋은 구경하는데요? 좀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아, 유명한 고승들이나 매월당 김시스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수행하고 그랬대요, 이 절이. 네. 아, 그리고 이 절엔 재미있는 전설도 있어요.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몹쓸병에 걸려서 만 먼저 죽고 말았대요. 혼자 남게 된 남자는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신령님의 도움으로 그녀와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게 되었죠. 하지만 구렁이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자의 집 주변을 휘젓고 다니던 구렁이는 결국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서 이 절로 숨어들었고요. 그 후로 매일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녀와의 사랑을 간직한 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했을 거란 후회인 거죠. 저 불상은 모든 생명체의 고뇌를 없애주고 더 없는 행복과 안락으로 인도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저건 뭐죠? 괴로움도 없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요. 모두들 잊지 않으려고 여기 이렇게 모시고 있나 봐요.
지나간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요새 활명수 안 찾네. 병원 다녀요. 신경성 위험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거 완전 중독이네. 요즘도 198쪽을 찾나 보죠? 공원 잡동산에 물건 판 아저씨한테 가봐요. 거기에 은수 씨께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 그거 보라고. 사갈 거라 그랬잖아. 진짜 이걸 찍으라고요? 하나, 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셨어요? 아니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나간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던 그녀. 그렇게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그녀가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젠 그녀의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도 영원히 따뜻하게 남아있겠죠. 그녀의 말처럼 지나간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